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조선이 1910년부터 1945년 광복을 하기까지 식민 통치를 받았고요. 자, 이때 우리나라가 이 1910년부터 이제 받아왔던 이 통치에 대항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1910년도에는 헌병 경찰식이었죠. 무단으로 이 헌병 경찰들이 이구장을 헌병 경찰들이 우리 민족을 이제 마구잡이로 무단으로 통치했던 시기였어요. 자, 이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대규모의 만세운동이었던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통합된 정부가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어요. 자, 그리고 1920년대에는요, 민족을 이간질시키려는 친일파 영성을 기점으로 하는 이 문화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문화통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은 풀어주는 그런 정책,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허용이 되는 우리의 모든 이 민족운동들이 다 막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열리게 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사회주의가 192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주의와 비타협조 민족주의가 힘을 합쳐서 같이 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인 신간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력 양성운동, 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분화로 운동과 같은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시행했던 이 실력 양성 운동과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의 운동 등의 학생 운동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이때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의 운동의 진상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것,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제 그리고 또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도 이때 함께 일어났었고요. 또 무장 독립 투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봉은원 전투, 바로 홍범도 장군의 봉은원 전투. 그리고 가장 크게 이겼던 통쾌한 승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 독립군단들이 이동을 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크게 승리를 냈던 청산리 전투가 있었어요. 자, 이때 활약했던 장군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 있었죠. 자, 그리고 1930년대에는요. 자, 일왕에게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과 상하이 홍코우 공원의 축하 연회에 폭탄을 던져서 이 중국 민족들을 강공시켜서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게끔 할 수 있는 바로 윤봉길의 활약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김구가 만들었던 단체인 한인애국당이었죠. 자, 그리고 1940년대는 어땠나요? 이 모든 이 광복군들이 모여서요. 자, 군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통합군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이었어요. 자, 이 한국광복군은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국내 진군작전을 계획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시행되지 못하였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이때 그 일본이 연합국에게, 즉 미국에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게 되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1945년 8월 15일날 주권을 되찾게 되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무작정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김구가 말했었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아니 어떻게 하다 보면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발언권이 굉장히 약해질 거라는 이 우려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정부를 만들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의 광복을 승인했던 이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부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독립을 승인했던 그 회의가요. 자,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서 열렸던 카이로입니다. 자, 이 카이로 회담에서요, 드디어 우리의 독립을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열렸던 포츠담 선언에서는요, 이 독립에 대한 약속을요, 재확인 받게 됩니다. 자, 이 두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이 조선은 이제 어느 누구가 바라봐도 독립국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요, 열심히 이제 주권을 다시 되찾았으니까 새로운 정부를 이제 만들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부는 결국 허용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남쪽과 북쪽에 각각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요,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 우리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이제 이런 혼란을 수습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남한이 미군,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 북한 쪽에는 소련이 주둔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미군과 소련군이 이제 우리에게 분쟁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분쟁이 실시되게 되면서 우리만의 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지게 되겠다는 그런 희망은 이제 한풀 꺾이게 되어버리는데요. 자, 이때 이제 열강들이 이제 우리의 이 독립을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 대한 이 문제를 이제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 삼상회의란 뜻은 무슨 회의냐면요, 저기 러시아에 있는 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인데요. 이 삼상회의는 이제 세계의 강대국이 모여서 했던 회의를 말해요. 자, 이 세계의 국가를 말하자면 일단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소련을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어떤 일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제 우리 조선이 스스로 독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우리와 같은 이런 정치적으로 성장을 못했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다른 나라가 와서 대신 통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탁통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요,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자, 이때 이 신탁통치에 대한 내용을 접해 들은 우리 민족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반대를 했을 거예요. 왜요? 일본에게 그동안 이렇게 식민통치를 받았던 거에서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 거를 반길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자, 이때 남한하고 북한 쪽도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 제안을 했던 신탁통치에 대해서 이 방법이 달라져요. 자,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요, 일단 이 신탁통치에 대해서 남한 쪽은요 반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 쪽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요 갑자기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남한에서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말했던 이 신탁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 쪽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그때 찬성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그런가 동시에 이렇게 신탁통치 반대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만들게 돼요. 자, 그 위원회가 바로 지금 우리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한반도가 이제 새롭게 이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론을 내리고자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거죠. 자, 이 미소공동위원회는요 결국 두 차례나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미소공동위원회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의 입장차가 또 있었거든요. 자, 어떤 입장차가 있었냐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봤을 때 남한 쪽은 신탁통치를 반대했죠. 그리고 북한 쪽은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남한과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북한, 남한하고 북한, 신탁통치
스포츠를 반대하는 쪽하고 찬성하는 쪽 모두를 같이 합쳐서 정부를 세우겠다고 했던 거고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부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즉 남한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결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요.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이 한반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결렬이 되고 말고요. 입장차로 인해서 결렬이 되고 말고요. 자, 이래서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한 거를 결국 유엔으로 넘기게 되죠. 자, 이 유엔은 뭔가요? 바로 국제연합입니다. 자, 이 국제연합의 유엔, 한반도의 이 문제를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 국제연합은 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고자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위원단을 이제 남한하고 북한에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북한에서 입국을 거절해버려요. 선거위원단을 안 들여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선거를 북한에서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유엔 국제연합에서는요, 그래, 그러면 이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입장차가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의하게 된 이 국제연합에 대해서 결국은 어때요? 총선거를 하게 되면 북한, 남한 두 개의 다른 정부가 세워질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구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리 지금 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게 된다면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질 것이 뻔한데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영원한 분단을 의미하는 거다, 이것은. 자, 그래서 결국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통일 문제를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좀 차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단독 정부를 세우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발언권을 얻고 나서 그 이후에 통일을 해도 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남한만의 총선거를 했다 해서 영원히 분단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승만과 김구는 이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길을 걸었지만요. 이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이 김구는 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김구가 김규식과 함께 북한으로 가게 되죠. 바로 남북 협상입니다. 자, 결국 북한으로 갔던 김구와 김규식은요, 이때 당시에 이제 실세였던 김두봉과 김일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결국 또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자, 결국 우리는 남한만의 총선거인 5.5시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5.5시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5.5시 총선거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았던 거예요. 자, 이 국회의원이 이제 뽑혔으니까 국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 국회가 바로 제헌국회입니다. 자, 이 제헌국회에서 이제 우리 헌법도 만들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선출하게 되죠. 자, 이제 거의 나왔죠. 드디어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도 만들고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 초대 대통령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우리 1대 대통령이죠. 자,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우리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으로 이시영이라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정부는요, 정확히 우리가 1945년 8월 15일로 광복을 했잖아요. 이 이후에 정확히 3년 되는 날, 1948년 8월 15일날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9월 9일에 바로 북한 쪽에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정부가 한반도 안에 두 개가 생겨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정부까지 세워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또 암기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순서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린다, 앞, 뒤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모밀국수 먹어봤나요? 이 모밀국수가 좀 맛있으면 이제 어른들이 이런 말 얘기하죠. 모밀국수 제대로 맛있다. 진짜 모밀국수 제대로네. 자, 맛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제대로란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 앞글자만 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신상통치를 이제 요구했던 모스크바 상사회의의 모, 그리고 이 미소공동의 미, 그리고 이 국제연합의 구, 그 다음에 50총선거 5, 이건 숫자 5를 뜻하죠. 그래서 5. 자, 그리고 이 제, 그리고 이태. 자, 이 앞글자만 따볼까요? 자, 모밀국수가 제대로다. 자,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순서를 이제 외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함에 있어서 광복을 독립을 약속하게 해주는, 자, 이 독립을 약속하게 해주는 카이로 회담과 이 약속을 재확인했던 이 포츠담 선언으로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1945년 8월 15일날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이때 이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요. 북한에는 소련이 주둔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둘의 분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지도자들이 열심히 우리의 통합된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원인은 바로 이 분쟁의 실시에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정부 수립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모스크바 성장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 5년 동안의 신탁통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로 인해서 남한하고 북한에서 남한의 신탁통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요. 북한에서는 찬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남한에서는 이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때 모스크바 현상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한반도에 이 정부를 세우는데 이제 이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은 이때 어때요? 남한하고 북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모두 다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소련은요,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쪽은 이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이 입장을 계속 이제 고집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미소공동위원회도 두 차례나 결렬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니까 국제연합에 넘겼어요. 국제연합에서는 뭐래요? 자, 총선거를 하래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를 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김구하고 김규식은 이제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된 이 단독 정부가 아니라 통일된 이 통합 정부를 세우고자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도 실패하게 되면서 남한만의 총선거인 50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때 이 국회의원을 뽑히게 되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제헌국회를 구성해서 헌법을 만들고요. 이때 7월 17일이 이 헌법을 만들었던 날이라서 제헌절이 지금 7월 17일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국회의원들이 이 초대 대통령을 이제 선출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 한반도 자체 내에서 두 개의 국가 간 형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하나의 이 한반도 안에 이 두 개의 국가가,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남한하고 북한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진 이래로 1950년에 드디어 이 북한의 도발로서 이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자, 그럼 이 6.25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으며 또 그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는 어떤 피해를 받게 되었는지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드디어 한반도 안에 있는 두 정부가 이제 싸우게 되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게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6.25 전쟁이라고 해요. 자, 일단 6.25 전쟁이 왜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요. 북한은 천천히 준비를 했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냐면요. 먼저 이 독재체제를 완성했던 이 김일성이요, 소련하고 군사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이로써 이 소련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 군사력에 필요한 무기라든지 이런 신식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이 미국은요, 한반도 자체 내에 있는 이 미국이 보호하는 이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이 보호 지역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이때 북한은 굉장한 찬스를 얻은 거죠. 그래서 무력으로 이제 남한까지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을 해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950년 6월 25일. 자,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남침이란 뜻은요, 남쪽으로 침략을 감행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게 되면서 우리는요, 서울이 함락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리게 되냐면요, 자, 여기 있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요, 두 번째로, 1950년 7월 7일입니다. 이때 북한이 이렇게 침략을 해온 거잖아요.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당시에 국제연합에서는 이제 또다시 어떤 나라라도 도발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를 혼내줄 수 있는 이 국제연합군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군이 바로 유엔군이에요. 자, 이 유엔군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북한이 도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유엔군은요, 이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 네, 유엔군을 파병하고 미군까지 같이 우리나라로 파병이 들어갔죠. 자, 이래서 결국 우리가 조금은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자, 이때 1950년 바로 9월 15일 날 맥아더 장군이 지휘를 하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되게 되는데요. 자, 인천 상륙 작전은요, 유해군과 우리의 국군이 연합을 해서 만든 이 작전이에요. 자, 이 작전이 성공리에 이제 우리가 실행이 되게 되면서 서울을 다시 되찾았죠.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요, 여기까지. 여기 있는 압록강 진영까지 이제 통일이 되기 아주 조금 남았어요. 자, 이쪽까지 우리가 결국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어떤 세력이냐면요, 같은 공산권에 있는 중국의 지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950년 10월 26일 날. 자, 이때 이제 중국 공산당을 중공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참여를 하면 안 돼요. 왜? 도발을 한 쪽은 북한이잖아요. 이 도발을 했던 북한을 도와주는 건 불법이에요. 자, 이렇게 불법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우리는 일사후퇴, 후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 변동 없이 치고받고의 신접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의 이 중재로 결국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북한의 도발로 시작되었던 이제 6.25 전쟁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유엔군도 참여를 하고 미군도 참여를 하고, 자, 거의 다 된과 동시에 중공군이 또 불법으로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접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휴전협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이 전쟁 결과 한반도는 아마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그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군인을 비롯해서 민간 사상자까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부모를 잃은 고아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서로 또 피난을 가다가 잃어버린 가족들도 많아서 이산가족이 많이 생겨났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뭐 건물, 다리,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파괴를 된 건 당연한 거겠고요. 또 국토도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 감정도 굉장히 나빠졌겠죠. 그래서 이 남북 분단이 이제는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남한, 북한, 이제 확실히 나눠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민족의 갈등도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광복한 이후로 한반도 자체 내에 남한과 북한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남한하고 북한의 두 개의 정부가 이제 서로 대립을 했던 6.25 전쟁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순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아, 여기까지 뺏겼고, 여기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접전을 벌이다 휴전을 하고, 이런 부분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남한에 이제 수립되었던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떠한 대통령들이 있었으며, 그 대통령들이 이제 있었던 이 독재를 했던 대통령들이 있었는데요. 그 독재에 대항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통일을 하기 위한 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떠한 통일 정책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